전주시 인우동의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반면 전주 재개발 지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기자촌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. 정원희 기자입니다. 지난 2006년에 시작된 전주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우동 일대에 520여 가구의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지난 14년 동안 많은 갈등으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지난 10월에서야 법원이 조합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섰고, 최근 한 중견 건설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. 이전 건설업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게 변수지만, 2, 3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주 동초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 주변에 오랜만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. 여러 가지 지원 관계나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것에 신속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. 반면 2,200가구 규모로 전주 재개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기자촌 구역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.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을 비롯한 기존 집행부의 해임안을 가결시키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법원이 당시 임시총회 의사록 등 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. 정상적으로 총회 소집을 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임시켰는데 우리 그 서류 제출 안 해도 뭐 법적으로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. 걸리는 것도 없고. 반면 조합 측은 집행부 해임안 과정에서 해임을 반대하는 표가 누락된 것 같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회의 결과를 놓고 보니 그 반대한다는 그 표는 260여 표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약 130, 140명의 그 반대하는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최근 신규 아파트는 분양과 동시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마다 앞다퉈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종광대 2구역과 기자촌의 재개발 사업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.